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스프링타임. 이선영에서는 뭐 비인칭주라고 봐줘도 되겠죠. 자, 뭐 봄의 계절이고, all day long 그에서 지시대명사요. 그렇게 길고 긴 겨울은 겨울 동안 the only hope가 주어네요. 자, 그 유일한 희망은 had been 대과거예요. 시제 주의하시고, 자, that sometime winter. 자, sometime 여기서는 언젠가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 겨울이 must end, must 동사 원형이죠. 지금 끝날 것이라고, 틀림없다고. 자, sometime 또 언젠가. 자, snowstorm 눈 폭풍. 자, 눈 폭풍이 must stop 또 동사 원형, 멈출 것이라고. 자, 그리고 the sun 세상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더예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자, 태양이 아마도 또 동사 원형 shine 빛날 것이라고, 따뜻하게 다시. 다코다 페리스, 페리 하면서는 대초원. 자, 다코다 대초원은 lay 놓여 있는데, 자, so warm and bright under the sunshine, shining sun이네요. so 됐었죠. 너무나 따뜻하고 bright는 밝은. 자, 밝게 under the shining sun. 그러면 shining에서 분사구조죠, 사실상. 빛나고 있는 태양 아래에서 하고 있어서 that. 자, it did not, it은에서는 peri예요. 이 대초원은 did not seem, seem 상태 동사죠. seem possible 형용사 썼어요. 가능한 것 같지 않았다. 자, that에서는 여기서도 초원이요. 이 초원이 이시. 자, had도 대각으로 써야 됐죠. had ever 삽입절이고, 이전에 자, swept 대각어 플러스 수동어 썼어요.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은 쓸려가다. 자, 쓸려고 하다가 아니고 쓸려갔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by winds and snow. 바람과 눈들에 의해서 SS에요. 쓸려갔다는 것을 of that hard winter에서 지시대명사. 그 아주 뭐 힘든 겨울에, 뭐 격한해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라우라는 원했는데, 자, nothing이에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어. 자, more than just 전치사 뒤에 being. 자, being은 여기서는 있다. 있다가 여기 있다죠. 자, 있게 되는 것 외에는, 아웃도어는 야외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가 부정어 최상급이죠, 사실상. 부정어보다는 비교급 최상급. 자, 그러면 밖에 있는 게 최고다, 라우라한테. 자, 신은 라우라고요. 자, 라우라는 느꼈는데, 자, 대생략구조고 접속사. 자, 라우라가 never could get, 절대 could get, 얻을 수가 없다고. 충분한 햇빛이 자, soaked, 자, into her bones. 개피피로 썼네요. 자, get, 얻는데, 자, 충분한 태양이 soaked 되어지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어디에? into her bones, 뼈에.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뭐 의역해야 되는데, 충분히 햇빛을 받아도 더 좋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많이 받아도 더 받고 싶다, 이런 느낌을 썼어요. 자, 본순에서는 뼈. 네, 뼈에. 자, in the downs. downs 하면 새벽. 자, 새벽에. 서류가 왜 들어가죠, 여기서? 자, 새벽에. 자, when 라우라가 went to the well. well은 여기서 명사겠죠. well이 명사로 쓸 때는 우물. 자, 우물에 갔어. 자, at the end of the wetland. 자, at지는 가장자리. 가장자리인데 습지. 습지 가장자리에 있는 우물에 갔어. to get은 투부정사 부사겠죠. 얻기 위하여. 자, 목적으로 썼고요. 자, morning pail of fresh water. pail에서는 한 통. 한 통이라고 해야 돼. 없죠. 통이라고 했습니다. 물통을. 자, fresh water, 신선한 물에 한 통을 먹기 위하여. 자, 태양은 was rising, 뜨는 중이었는데, in the glory of colors. glory of colors. 글로리를 영광으로 하긴 애매하고, 빛나는? 자, 멋진. 멋진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진하려면 멋진. 자, 멋진 색깔들로 빛나고 있는. 자, 미도우는 우리 초원이고요. 락크가 조상됐죠. 들. 종달새. 자, 그냥 미도우 락 그냥 종달새로 할게요. 그냥.
종달새가 was flying, 날고 있었고, 자, sing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 종달새가 지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죠. 분사구죠. 자, 지가 손 노래를 부르면서, 자, up from the dew wet grass에서, 자, dew wet은 이슬로 젖은 풀, 풀로부터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자, Jack Rabbit은 산토끼, 이슬로 젖은이라고 되네요. 젖은. 자, 그다음 산토끼는 허브가에서는 깡총, 깡총 뛰고 있었는데, 자, 비사이드가 옆이죠. 바위의 뜻이겠죠. 자, 옆에서 더 패스는에서는 길. 보통 길인데 오솔길을 우리가 패스라고 그러죠. 트레일이나. 자, 그다음 their bright eyes는 빛나고 있는 눈인데, 자, watching 하면서 눈이 지들이 보다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의인화. 분사 구조에 눈의 성질이요.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긴 귀는 트위칭 하면서 저 귀수 시켜 주죠. 귀가 실록 실록으로 들어가네요. 실록거리면서. 자, 그다음 자, 예전에 시간절이겠죠. 몸할 때예요. 자, 이 토끼들이 먹을 때 그들의 아침인데 오브 텐들은 부드러운 그래서 풀을 먹을 때 팁스는 끝이에요. 여기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자 grass tips에서 tip은 여기서는 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풀꽃을 부드럽게 있는 먹으면서. 그래서 분위기 신경 문제에서는 평화롭고 활기찬으로 갔고요. 실제로 여기 닭보다 대초원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 소재를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겨울이 가고 활기찬 다코타 대초원.